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이러냐? 야. 목동 주민들이 부글부글. 결국 이게 토지 공개념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사랑제일교회와 연관됐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목동 주민들이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봐 우리가 시켰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민들도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이러냐 이거. 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지도 못하고 뭐 또 집도 못 사고 이거를 벌써요 이게 시 정책으로 다 묶어놨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아니 그 건물 주인이 판다는데도 못 팔게 하잖아. 자, 그 내 기사 내려봐봐요. 아우 진짜 정말 내려 아까 읽으라겠네. 여기 좀 읽어줘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개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토지 공개념이야 결국은. 자, 그래서 여기 왜 그랬대? 여기 지난 5일날 서울시가 압구정동, 여의도, 목동, 저긴 목동이죠. 네, 성수동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제를 네. 내년 4월까지 연기했다는 거예요. 1년 연기를 결정하자 네. 목동에 30년 넘게 거주한 50대 임모 씨는 네. 서울시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네, 투기 방지를 이유로 일부 지역에 차별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기 방지래 이게. 야, 토지 거래 허가제를 세상에 지금 가자. 그다음 기사 보세요. 토지 허가 토지 거래 허가서 이걸 바로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지금 당한 거예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장이 8구역 사우나 매입 시도에 대해서 구청이 불허한다고. 그러니까 네. 토지 거래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토지 거래를 하는 거를 허가를 맡으라는 거 이제는 집 사고 뭐 땅 사고 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허가를 맡아야 돼. 아 이거 우리 돈 갖고 아, 집 있으면 사고 매매해서 세금 내고 아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를 토지 거래 허가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야 뭐 투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대.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산 지역 사람들이 응? 아니 그 사람들이 목동 사람들이 무슨 거기 투기하려고 거기 앉았었어? 이란 정말 대한민국 이거요 결국은 야 이번에 정권 안 바뀌었으면은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있는 것도 다 뺏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도 이거 매매가 취소가 이제 불허가 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교회 장희동 사우나 이의신청 등 네. 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은 네. 진행형이다. 자 이의신청 또 하는데 이의신청은 뭐 하면 뭐 할 거요. 그런데 맨날 알 바뀌다 뭔 바뀌다 아니 도대체가 그러면은 여기 5천명 되는 교인들 어디로 가? 이거 또 비워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야? 아니 또 여기 주민들을 위해서 또 나가려고 거기서 계약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못하게 하고 허가도 안 해주고 아니 남 집 건물 사는데 무슨 허가요 주인이 판다는데 그걸 또 팔아야 그 동네가 발전이 될 것 아니야? 아니 도대체 이거 정말 이 이승로 아니 저기 목동도 난리치고 지금 다른 데도 여의도고 뭐고 다 난리치네. 대한민국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네 보니까 무슨 우리가 알바끼를 하냐고 이거 다 참 기가 막 알바끼는 자.